안녕하세요. 행복한 주말입니다. 아, 햇번이에요. 사랑하는 영시대 가족 여러분, 오늘 주말을 맞아서 우리 히어로와 우리 영시대 가족 여러분 행복한 오후 되시죠? 예, 봄이 되어서 정말 거리가 이제 많은 인파들이 몰려있고 우리 영시대도 더 행복한 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주말을 맞아서 우리 가족 여러분께 우리 히어로 임영웅님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웅입니다.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요즘 여러분들 건강은 괜찮으신지 걱정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의 건강이 걱정되고 늘 변함없이 튼튼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덕분에 I am Hero the Fire. 20만 관객수를 돌파했네요.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여러분의 놀라운 어메이징, 강력한 파워풀, 믿을 수 없는 언빌리어블 전설의 레전드는 익숙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와우! 저도 몰래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제가 봐도 너무 감동적이게 잘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시작부터 눈물이 펑펑 눈시울이 붉어지고 울다가 웃다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늘 기적을 행하시는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늘 감기 조심하시고 식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임영웅 씨, 사람들한테 건강검진 좀 받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건강검진 좀 받으시게요. 병원을 안 가셔서요. 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건강검진 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건강은 직접 챙겨야 한다고. 건강검진 꼭 하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행 사랑합니다.